할렐루야. 새해 새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했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새일을 기대하십시다. 누가 행하시죠? 예, 하나님께서 새일 행하실 것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새해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2018년도 한 해 하나님 앞에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더욱더 빚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에서 제사에 쓰는 짐승을 파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또 그곳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듣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귀를 의심하게 할 만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드리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보시면서 오늘 이 예배당의 문을 닫아라 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해 첫 주일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올 한 해 나의 예배가 성장하고 성숙해야겠다는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오늘 말씀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인들도 참 많은 전쟁을 겪었지만 유대인들도 참 그에 못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쟁이 많은 전쟁에 시달렸고 나라를 잃고 강제로 이주당하는 서러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스라엘은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아시리아에, 바벨론에, 페르시아에, 그리스 제국에, 로마 제국에 지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은 서러움보다 더 큰 서러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을 잃은 서러움이었습니다. 시편 137편을 보면 그들의 이런 서러운 마음이 이렇게 노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이 어디이죠?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렸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강가에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을 사로잡아온 한 사람이 그들에게 시온의 노래 한 자락을 청합니다. 그런데 그만 그 말을 듣고 시인의 마음속에 서러움이 복받쳐 오릅니다. 그러면서 4절 5절에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어다. 시온을 잃어버린 내가, 성전을 잃어버린 내가 어떻게 노래하고 어떻게 악기를 연주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시온산은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했는지 전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이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되어 왔을 때에 가장 먼저 하고자 했던 일이 자기 집을 건축하는 일이 아니라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성전을 건축하여서 성전 중심의 예배 중심의 그들의 삶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또한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또 매일 저녁마다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렸는데 이것을 상번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토록 거룩하게 여겼던 성전, 솔로몬의 성전, 그 성전도 훼파되었고 수룹바벨을 통하여서 건설되었던 그 성전도 훼파되었고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나오는 헤롯 성전, 헤롯 왕 때부터 건축하기 시작해서 무려 80년 동안이나 지었던 그 성전도 로마의 폰티우스 장군에 의해서 결국 AD 70년에 철저하게 파괴되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로마 군대들이 예루살렘 성을 수년 동안 포위하고 애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그 상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심지어는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일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은 그렇게 성전에 포위되어 있는 그 순간에도 한 번도 아침 제사, 저녁 제사를 빼먹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상황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드리는 그것은 결코 빼먹지 않았다는 것이죠. 극한 굶주림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드릴 짐승들은 지켜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정말 제사드리기를 사모했고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리 그것이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노끈으로 친히 채찍을 만드셔서 그 안에 있는 짐승들을 다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 장사꾼의 소굴을 만들지 말라고 호통치시면서 다 내어 쫓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흠없고 정결한 짐승을 제물로 선택해서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먼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런 흠없고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기란 정말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덜어주기 위해서 성전에서 짐승을, 정결한 짐승을 살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파는 그 짐승은 제사장들이 먼저 검사해서 흠없고 정결한 짐승이라는 도장을 찍어줘서 성전에서 파는 그 짐승을 사는 사람들이 또다시 제사장에게 검사받을 필요가 없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선의의 목적으로 시작되었던 일이 점점 부패해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이죠. 성전 안은 점점 이 재물을 가지고 조금 더 높은 값을 받으려고 하는 장사꾼들과 또 조금 더 깎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 흥정하는 소리가 커지게 되었고 그 가운데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이 짐승을 파는데 어느 특정한 장사꾼들이 이 성전 안에 쓰이는 짐승을 파는 것을, 이 판매를 독점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들이 높은 값을 받고 팔아서 그것을 눈감아줬습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그 장사꾼들로부터 큰 돈을 받아먹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이 사실은 이 제사를 빙자해서, 재물을 빙자해서 자기 배를 불리고 있었던 것이죠.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하고 백성들을 위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가장 거룩해야 할 그곳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30장 13절 이하를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 만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매년마다 성전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반세겔씩의 성전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먼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방 땅에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올 때에는 그들이 가지고 쓰는 돈들은 다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이 로마의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돈이거나 아니면 이방 우상의 형상들이 새겨져 있는 그런 돈들입니다. 그런 돈들을 성전에 성전세로 바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돈을 가지고 그런 돈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로마의 화폐를 유대의 돈으로 바꿔줘서 세겔로 환전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돈을 바꾸어주는 이 환전하는 사람들이 수수료를 터무니없이 높게 받으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들을 챙겼습니다. 그 당시에 이 환전을 관장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산헤드린 공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대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이 환전을 통하여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와서 예배 드리도록 가장 힘써야 될 대제사장과 또 백성들의 대표하는 이런 관원들인 산헤드린 공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이름 하에 실제적으로는 자기들의 배를 채우려고 성전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갈릴리에서 한 청년이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청년에게 별로 관심을 안 가졌을지 모르지만 그는 갑자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 안에 있는 양이나 소와 같은 이런 짐승들을 다 내어 쫓았습니다.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고 그 상을 완전히 엎어버렸습니다.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당장 이것을 가지고 나가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도 아마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잘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소에 주님은 저렇게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닌데 평소에 주님은 온유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연약한 사람들을 잘 돌봐주시는 그런 정이 많으신 분이신데 갑자기 화를 내시고 쫓아내시고 쏟으시고 엎으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나와 있는데 또 이 전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고 하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희들 다 나가라고 외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 나오셔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쫓아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희는 나에게, 너희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드리고 있지 않다라고 책망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의 참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하셨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헐어버려야 될 모습들, 버려야 할 모습들이 있다면 그 모습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이것을 버릴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고 우리의 예배에서 또 한 단계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첫째는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헐어야 합니다. 원래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순례자들에게 제사에 쓸 소나 양과 같은 이런 재물을 팔고 또 돈을 바꿔주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려고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처음부터 성전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입구가 있는 감람산 기슭에서 이것들이 행해졌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성전으로 올라가고자 할 때에 그곳에서 짐승을 이제 팔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돈을 바꿔주게 되었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그 감람산 기슭에서 성전 안까지 올라가는 것도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점점 사람들에게 좀 더 편안하게 제사드리게 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안으로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성전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것이 성전을 시끄러운 곳으로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리게 되었고 결국은 성전이 존재하는 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목적을 잃고 재물을 사고 팔고 돈을 바꾸어주는 장사꾼의 소굴이 된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제사 드린다고 하고는 있었지만 형식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더 이상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떠나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11절에 첫 번째 질문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무수하게 지금 이 나의 전을 찾아서 나와서 드리는 이 재물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걸 오늘 말로 바꿔보자면 너희가 한없이 수없이 반복해서 드리는 이 예배가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 아닐까요? 너희가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찬양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날마다 드리는데 그 드리는 예배가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내가 더 이상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두 번째 질문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가 언제 너희 보고 내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했느냐? 이런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너희들 왜 여기에 나와서 이 형식을 갖추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느냐? 왜 매 주일마다 11시면 꼬박꼬박 시간을 정해서 여기에 나와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헌금을 드리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느냐?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내가 예배받을 사람이 없어서 너희의 마음 없는 공허한 예배를 받고자 하느냐? 너희가 자신을 드러낼 뽐낼 장소가 없어서 교회에 나오느냐? 혹시라도 이 예배 시간에 참석을 안 하면 마음이 불안해서 무언가 잘못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실까 봐 마치 액땜이라도 하려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느냐? 너희의 무수한 헌금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내가 돈이 없어서 너희에게 손을 벌리느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산업을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이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십일조나 또 다른 헌금들이 아니라면 만약 이것이 내가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드리는 헌금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헌금하면 하나님도 나를 좀 알아주시고 나를 좀 도와주시겠지 하는 마음이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어서 눈먼 송아지를 갖다 드리고 절음발이 양을 갖다 바쳤던 말라기 선지자가 책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죠.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런 마음으로 쓸데없이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런 예배는 받지 않으시기 때문인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도 똑같은 경고의 말씀을 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예배 드리러 오지만 정말로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을 알지 못하고 아무리 이 마당만 밟고 간다고 해서 내가 너희가 드리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정말로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를 원하느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바로 그 마음 가운데 찬양하고 나의 모든 힘을 다하여서 내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찬양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내 목소리가 아름답든지 추하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내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하는가?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심령으로 예물을 드리는가?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내 심령에 던져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너희가 헛되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한다면 오히려 성전 문을 닫고 성전을 헐어버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절대로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는 나를 위한 예배는 허물어져야 합니다. 나를 위한 예배는 허물어져야 합니다. 사실 이 사건은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들은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으면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그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성전세를 바치고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예배입니까? 나를 위한 예배였던 거예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내가 벌받지 않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 전을 찾아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유대인들이 형식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종교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쫓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유대인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핍박하게 될 것을 아셨지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신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을 그 성전에서 쫓아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는 교회에 오면서 나의 편의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교회에 예배 드려올 때 눈이 많이 왔는데 주차장에 내 자리가 있을까? 아주 작은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작은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려 하는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진정으로 사모하는 열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에게 이런 기대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내가 오늘 이 주일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 힘을 다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감히 이건 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것이기에 내가 마땅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정말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땅의 문을 여셔서 저를 복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두 가지가 허물어져야 됩니다. 형식으로 드리는 것 허물어져야 됩니다. 마음 없이 드리는 것 허물어져야 합니다. 내 중심으로 드리는 것 허물어져야 됩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며 하나님이 받으실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새해 우리 가운데, 참으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